안녕하세요. 달그닥TV입니다. 혹시 지금 기농기촌을 준비 중이거나 생각 중이시라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은 기농기촌을 준비할 때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? 집 지으실 분들은 땅을 사는 게 힘들고 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집을 사는 게 힘들죠.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집을 사는 것도 힘들고 땅을 사는 것도 힘든데 그 전에 지역을 선정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마땅히 지역에 연고도 없었고 지역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역을 찾게 되고 그래서 저는 지역 선정이 가장 힘들었는데요. 보통 지역을 딱 한두 군데만 선정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전국을 범위로 잡아서 그 여러 지역을 둘러보잖아요. 그러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랑 거리가 가까운 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거리가 먼 지역을 알아보게 되면 인천 갈 때 그러니까 집이나 땅을 둘러보러 갈 때 당일 코스로 둘러볼 수 있는 곳도 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숙박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요. 그럴 때 부랴부랴 숙박을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저처럼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봅니다. 알아보니까 농촌 체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숙박만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한눈에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그게 바로 웰촌이거든요. 웰촌이라는 뜻에는 웰빙 농촌, 웰컴 투 농촌, 웰노 농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농촌 지역을 가고 싶은 곳,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농촌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여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웰촌에는 935개의 농촌 여행지에 대한 여행 정보, 그리고 농촌 여행 추천 코스, 온라인 예약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농촌 여행을 떠나거나 그 해당 지역을 알고 싶어서 내가 숙박, 머무를 곳을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이트예요. 그러면 웰촌 사이트에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. 농촌 체험을 할 때 같이 방문하면 좋은 관광지, 맛집, 숙소 그런 정보는 덤인 거예요. 그리고 여행 가기 전에 여행 작가가 쓴 여행 이야기 코너도 있고 다른 분들이 써놓은 리뷰 정보도 있어서 그 여행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.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도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곳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 정보들도 많더라고요. 농촌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임장을 가야 되는데 집이나 땅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지역의 숙박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씩 이 사이트에 가셔서 둘러보시고 예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여행 상품이나 축제 같은 것들도 있어서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 여행도 다녀오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당일 코스 체험도 많고 그리고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체험해볼 수 있는 코스도 많아서 둘러보시고 내 일정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잠시 둘러봤는데 어떠셨나요, 여러분? 저는 처음에 이 사이트를 발견했을 때 내가 그동안 다른 지역에 다닐 때 그렇게 숙박을 찾으면서 힘들게 찾았던 정보들을 이렇게 지역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진작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들면서 기농기촌 준비 중이신 여러분들께 아, 꼭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내가 기농기촌을 생각 중이지만 지금 당장 기농기촌을 할 예정이 아니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가족들 아니면 연인 친구들이랑 관심 있는 지역에 체험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숙박을 하시면서 미리미리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양한 놀거리, 먹거리, 구경거리가 소개되어 있는데 내 가족,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더 많은 추억거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각 지역에 내용들이 많아서 한 화면에 다 담지를 못해서 못 보여드린 곳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웰촌 사이트에 한번 다 들어가 보셔서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시면 한번 체험도 하시고 숙박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